승부처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바로 백코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최전방까지 일단 갔어요. 직접 슈팅을 자, 수비도 올라와 있어요. 라인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실수예요. 실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자, 그대로 슛. 아, 수비 맞고 뒤로 빠집니다. 슈팅인데요. 빠르게 흐트러졌을 때 오히려 뒤쪽에서 슛. 아, 다시 아, 다시 차야 돼. 네, 다시 처리해야 된다. 예. 자, 뛰어줍니다. 헤더. 득점 2위다. 네. 시즌 6번째 득점을 올렸고, 야, 이 다시 차는 게 전화해보기도 했습니다. 해내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또 있습니다. 아, 저러는데요. 자, 그리고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슛! 이거 슈팅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양현모 골키퍼가 방향도 읽었거든요. 야, 공이 골문 안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오! 슛! 차인규 헬멧 골! 멋진 시즌 스킹으로! 본인이 템포 만들고 와! 시즌 스킹을 보여주면서 추가골을 만듭니다. 자, 맨발로 높게 제리치 쪽. 제리치 머리 맞고 걸고 김건희 터치 슛! 지역골이 터집니다.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환상적인 제리치가 직접 슈팅을 할 수는 없었고 떨어뜨려졌을 때 이거는 김건희니까 가능한 슈팅이었거든요. 시즌 4호 골을 터뜨리는 네. 팀 앞쪽으로 이기재입니다. 이거는 이기재입니다. 이기재! 오! 찍었어요! 찍어버립니다!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리치 다시 나섭니다. 제리치! 들어갑니다! 동점입니다! 경기 분위기를 바꾼 건 로만 봤을 때는 성공입니다. 네. 김용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네. 불안한 남은 시간을 지금 맞게 되고 있어요. 포를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좀 거칠어질 수 예. 있습니다. 거칠어질 수 있는 위치고. 나 아, 김민호 선수 압박하는 거 보세요. 자, 프리킥 올라갔고요. 헤더! 헤드입니다. 이 선수가 결국 지난해 한 골 있었던 헨리가 올 시즌 첫 득점을 결정적인 상황에서 만들어냅니다. 김건희 선수가 메탄 소년단의 마탕인데 자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 1위 전북을 바짝 따라붙게 됩니다. 네 지난 라운드 좋은 경기력과 함께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힌터즈의 김학범 감독도 이제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네, 올림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수들을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제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패스. 아, 좋아요. 임창호 잘 됐습니다. 임창호. 임창호의 컴백. 슛! 뭐가 살아 슛! 침착하게 볼을 기다리면서 컨트롤 굉장히 침착해 주시고 자 이게 한번 맞고 굴절되긴 했지만 집중력 잃지 않고 서민우의 왼발 슈팅까지 자 이제 그대로 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헤더를 거의 다 따내고 있습니다. 자 맞고 열렸어요. 자 역시 볼트이스 그리고 옵니다. 맞고 열렸어요. 맞고 앞으로 찌라시면서 힌트죠.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돌아서 나옵니다. 김태환이 따라붙습니다. 두 명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환이 빠져나옵니다. 김태환 김태환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원동자의 동점골! 승부를 원점으로! 김태환이 이 볼을 끊어내고 자 결국 이제 목적 있는 크로스는 득점을 부른다. 좋은 크로스 속에 원두재 선수가 올 시즌 원두재도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발을 일단 여기서 그대로 빠져나왔고요. 네, 볼에 대한 터치는 하지 못했고요. 네. 자 그대로 페널티를 찍습니다. 페널티! 기슬라지 출발했습니다. 신라지 골!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는 강원아 신라지 2-1로 후반전에 다시 앞서가는 강원입니다. 스코스파입니다. 네. 연빛따라 자 가볍게 올려줍니다. 껑충 뛰면서 잡아내고 있는 이범수 골키퍼. 마스크 착용과 자석단 거리두기를 잘했죠. 아래쪽에 모니터가 있는 것 같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높은 계주로 올려줬습니다. 오! 아,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걷어냅니다. 안쪽으로 이동준 살아있어요. 미라주가 슛! 펀치! 다 들어와서 일단 잔극이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김태환. 자 김태환이 잘 뛰어서 잘 들어왔어요.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이동준의 헤더. 출전이어서 그런지. 네.
김학범 감독 오늘 선수들을 면밀히 또 관찰을 하는데요. 이동준 쫓아왔습니다. 이동준 펀치 다시 한번 볼트윈스 동준 잘 막았는데 세컨볼 리바운드 슛이 좋았던 볼트윈스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볼트윈스 선수를 수비 라인이 아닌 공격 라인에 놓고 용병술이 그대로 적중하면서 네. 공을 소유하고 시간은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대2로 강원과 울산으로 산 분위기를 이어갔다는 것은 좀 네, 긍정적인 면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축 선수들이 빠져있는 가운데 강원은 울산을 상대